치유 기도를 올리는 지금 이 시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권능과 여호와 라파 능력이 임한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아픈 부위와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되었음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배해왔던 사탄 및 그와 악한 영들이 한 모든 일들을 대적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조상에게 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주어서 나와 나의 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조상이나 내가 저들을 향한 모든 분노, 쓴뿌리, 정오, 안갚음, 복수, 불평 및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또한 나와 조상이 타인으로부터 혹은 천재지변 및 전쟁과 같은 인재로 인해 몸과 영혼과 가정이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혹은 조상이 경험한 각종 공포, 두려움, 수치, 놀람, 충격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면에 상처와 참상을 통해 사탄에게 열려졌던 모든 문을 닫습니다. 상처와 참상의 기회를 틈타 나와 나의 가계를 공격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출하노라. 나와 나의 가계에서 예수님이 준비한 장소로 묶임을 받고 떠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 사랑의 하나님, 나와 나의 조상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자신이나 후손을 저주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저주를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사탄이 획득한 모든 권리를 취소하노라. 모태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미친 모든 저주의 효력을 박탈하노라. 주님, 저주가 나와 후손에게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피해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면에 나와 조상이 타인에게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를 용서케 하시고
저들이 우리에게 한 저주를 취속해 하옵소서. 한편 우리에게 날아온 모든 저주를 복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종류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저주를 초래하게 한 나와 나의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 미신, 잡신을 섬긴 것, 타 종교를 믿은 것, 마술, 주술, 사술, 점과 점성술에 참여한 것, 악령에 의한 마법, 사주팔자, 관상, 점, 제사, 간음, 호색, 타인을 학대한 것, 살인, 기만, 거짓말 등의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외에 일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부터 힘과 유익과 권리를 구하고 원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조상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분리시켜 주옵소서. 은혜로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와 어머니 가게에서 각각 일어난 모든 죄 위에 뿌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나의 가게에 임한 모든 종류의 죄의 결과 및 저주를 차단하고 제거하노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종류의 가계적 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온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복으로 돌려보내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5.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가정을 조상의 죄악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저주와 사탄이 점령했던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식구들 각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 및 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속박했던 것과 반대된 것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 안에 새로운 성품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재헌신합니다. 성결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치유 및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여섯 번째.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가게를 통해 침입한 사탄과 그의 부하인 악한 영들과 그들의 모든 활동을 대적하노라. 나는 현재와 과거 우리 집안 식구들이 특히 미신, 잡신, 우상 숭배를 통해 맹세하고 서약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기하노라. 우리 가문이 다른 가문들을 지배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걸어놓았던 모든 마법, 저주, 주문, 마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다른 가문이 우리 가문을 지배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걸어놓은 모든 마법, 저주, 주문,
마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고 무효임을 선포하고 복으로 돌려보내노라. 이제 아버지의 가문을 통해 들어온 아버지 성씨 귀신과 어머니의 가문을 통해 들어온 어머니 성씨 귀신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장소로 추방하노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계를 통해 침입한 모든 영들을 성령의 줄로 묶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장소로 추방하노라. 나는 폭음, 폭력, 배척, 교만, 반항, 거역, 분노, 분리, 두려움, 호색 및 성도착, 마술, 가난, 궁핍, 부채, 파산, 이혼, 이별, 이간질, 불화, 우울증, 비관, 고독, 방랑벽, 한, 슬픔, 학대와 중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유전병, 정신이상, 광기, 암,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을 가져온 모든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출하고 나갈 때 가져온 질병을 가지고 떠날 것을 명령하노라. 이미 나간 영들, 비슷한 영들 및 우리 가문을 공격하기 위해 지정된 모든 영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노라. 죄악을 통해 사탄에게 열어놓은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고 가계 및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노라. 각 세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을 배치하노라. 조상으로부터 온 모든 저주를 복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복만이 자손들에게 내려갈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일곱 번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내 생명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기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질병의 치료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라고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떡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내 육체의 건강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위경에 처해 있는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사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잠시 경책을 당할지라도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인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 십자가에서 상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나 대신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나의 찬송과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소망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가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이 가장 완전하게 치유된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치유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힐로 관을 씌우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8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저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를 만져주소서. 하나님은 제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혈로 저를 감싸주소서.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두 없애주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채 뽑아내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불길이 저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제 몸의 아픈 부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제 의식과 감정, 그리고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소서. 제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매 순간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가득 채우시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9번째.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좌절과 고독과 손실을 수반하는 병환과 씨름하는 환우들이 연단의 과정에서 역경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유익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환우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멍에를 하루속히 벗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환우들을 안수하시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병마의 두려움을 이기고 낮같이 밝은 광명의 빛 속에서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중풍병의 하인을 고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신 기적의 표징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약속의 말씀이 약동하여 질병의 멍에를 쓰고 어둠의 터널을 통행하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온갖 질병과 투쟁하며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반복해 겪는 고통과 염려와 상실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더 이상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요, 살리시는 영이요, 치유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만유의 주제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셔서 이제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능히 견뎌내도록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염증과 통증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혈관들이 확장되고 뚫리게 하소서. 굳어있는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죽어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죽어가는 피부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세포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모든 근육들이 다시금 강한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을 되찾게 하소서. 우울증과 의심증 등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우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완전히 나음을 입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여, 내 뒤에서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나에게 몰래 다가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방어해 주십니다. 나를 더럽히려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사랑과 용서로 과거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 곳에서도 빛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두려움으로 나의 손을 주님의 손 안에 둡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과거의 문을 통해 들어오소서. 남아있는 기억과 잊혀진 기억들 속으로, 기쁨과 슬픔 속으로, 기억을 기록해두는 방 안으로, 죄의 은밀한 방 안으로, 수치심이 감춰진 방 안으로, 애도하는 슬픔의 방 안으로, 사랑의 밝은 방 안으로,
성취의 즐거운 방 안으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온 존재에 몸과 마음과 영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분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통해 모든 질병과 병약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뜻대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새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평온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의 빛이 에워싸고 하나님의 임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주의 사랑에 치유하는 능력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픈 당신에게 이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를 받으십시오. 아픈 당신을 위해 고통당하신 구세주의 능력이 마음과 몸을 통해 흘러서 평온케 하고 내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1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할 때 감사하며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님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습니다. 이 병상에 있을 때에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마음까지 외로울 때에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2회 동안 혈루병의 고통에서 절망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얻었던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병상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아픈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해져 있는 마음을 담대함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강한 자신감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병상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하는 간호사도 함께 하시어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보는 가족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 행여 물질의 어려움도 없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화평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병실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2번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과 꿈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질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은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구하는 심령마다 찾아주시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사업자분들은 힘들어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주님만이 종식선언 되는 날을 알고 있으니 지금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갈 길 몰라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3번째. 주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올바르게 인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 안에서 제 자신을 인정해주며 매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앞에서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자녀인 저와 늘 함께 하시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 안에서 매일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제가 영원히 잘 됨같이 제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돌봐주시기에 제 영혼은 행복하고 삶은 강건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주님, 늘 바라옵기는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참소,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사탄의 참소는 사실 주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말씀으로만 제 자신을 믿음으로 잘 세워갑니다. 결코 그릇된 판단, 환경, 마귀의 참소에 더 이상 제 자신을 혼란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위로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판단을 거부합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오니 내면의 능력과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벗어난 내 자신의 탐심, 두려움, 이기심, 짜증, 판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4번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눈물 흘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슬퍼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감사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믿으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들이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나병 환자와 안전뱅이와 혈루증 여인과 소경을 낫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이, 영혼이 더는 병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과 실력을 가진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의 병든 곳이 치유되어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괴로웠던 시간으로 지나가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나를 직접 돌보시고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내게 다시 주신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더 소중히,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더욱 가치 있게 살게 하소서. 언젠가 병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지금의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5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며 그 육신에는 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고백으로 소리내어 말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내 몸에게 적용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나는 놀라운 창조물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는 내 병과 질병에게 말하며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따라 내 병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임을 말하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오늘 내 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께서 나의 질병과 병약한 것을 짊어지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과 같은 성령이 내 몸에 거하여 나의 이 몸을 살게 만드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의 면역체계에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렬할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내 면역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여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멸할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내 몸의 모든 부분에 치유와 건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적인 건강을 약속하셨음을 내가 기뻐합니다. 당신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내 몸에서 그 치유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유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실현되며 내 몸과 혼과 영을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6번째.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심리적 죄책감으로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수천 년 전 애굽의 온갖 재앙과 온역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셨던 패스오버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지구 생명체의 재난이 우리의 회개와 도덕적 책임을 결단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욕심이 부른 생태계 파괴의 경제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한 생명 공동체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본 축적과 편리만을 추구하며 생태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번 재난을 통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지구 생명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대하여 인류애와 세계 시민 정신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공포와 두려움, 차별과 배제의 바이러스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앗아갑니다. 전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시고 모든 육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을 비롯하여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중국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7번째.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될지어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넘쳐 흐르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품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각종 육신의 질병의 어두움은 사라질지어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8번째. 저를 창조하시고 저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중년의 삶을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점점 겉사람이 후폐하여짐을 막을 수는 없는 듯합니다. 주님, 제게 아무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기력이 떨어지고 잘 걸을 수 없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여 아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다고 육신을 자랑했던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해진 이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의로운 오른손으로 제 육신을 만져주셔서 답답함이 없어지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으나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더 이상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길에 그 육신의 가시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약한 이때에 저도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제 육신의 가시가 주님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제게도 가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가시 때문에 약하여지거나 복음의 길이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함을 깨달아 아버지를 경외하는 치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방법, 치료의 시간, 치료의 비용까지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19번째. 지금 나의 몸과 정신과 마음에 연약함을 주고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제 내 몸과 정신과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나는 너를 박멸하노라. 너의 모든 힘은 이미 깨어졌느니라. 너는 무력화되었느니라. 더러운 질병을 가져다주는 저주받은 귀신아, 나는 너를 거부하노라. 너를 거절하노라. 너는 나에게 아무 권한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내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선언하노라. 이 시간 내 몸에서 역사하는 병균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파괴될지어다. 내 몸에서 제거될지어다.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신체 각 부의 기능은 정상화될지어다. 내 몸의 나쁜 병균을 이길 면역체계는 이 시간 완전하게 작동될지어다. 내 몸 세포는 활성화될지어다. 내 몸 신체의 모든 부위는 더욱 강해질지어다. 몸의 자생력은 더욱 강화될지어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막힌 곳은 뚫릴지어다. 뭉친 것은 풀릴지어다. 눌린 것은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내 몸과 정신과 마음에 이상을 주는 스트레스는 이 시간 연기처럼 사라질지어다.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이미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내 몸과 정신과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0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을 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상한 몸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은혜를 믿습니다. 지금 나의 병든 몸을 예수님 손길로서 붙들어 주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나이다. 말 못하는 이의 입을 열어주신 주님 사랑을 믿나이다. 걷지 못한 이를 일으켜 걷게 하신 주님 은혜를 믿나이다. 죽은 이를 살리신 예수님 권능을 믿나이다. 이 시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주님, 병상에 있는 동안 주의 사랑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건강의 소중함을 소중히 여겨 가족의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남은 삶을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1번째. 거룩하신 성령님, 제 생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생각의 통로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생각의 통로를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과거에는 제가 몰라서 당했지만 이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과 영감의 통로, 성령님이 자유롭게 제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희 생각에 형성된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수노라.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생각의 통로를 점령한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차단하노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이들을 제한 없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바꿔질지어다. 이제는 생각의 통로가 저주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생각이여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지어다. 생각의 보좌를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을지어다. 십자가 보혈로 생각의 통로를 덮고 뿌리고 바르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2번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나태한 일상 속에서 안주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물건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숭배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그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분단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휴전선 너머 어느 골방에서 토굴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생활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3번째. 주님, 내 안에 왜 이리도 원하지도 않는 분노가 많고 생각지도 않은 혈기가 있는지 견디기가 힘듭니다. 화내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저의 성질을 건드리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폭발하고 맙니다. 잘 참을 때는 참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분노가 쌓이고 그것이 폭발할 때는 아무도 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별일 아닌데도 참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려 저도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분노들이 조절이 안 되어 속상합니다. 성장 과정의 상처가 저를 못 견디게 합니다. 혈통적 체질로 비롯된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탄 숭배로 인한 악령 역사로 일어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도 저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 혈기를 부릴 때 죄책감에 시달리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혈기를 내는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것이 또한 죄를 짓게 하니 원하지 않는 나의 이 혈기와 분노를 어찌해야 합니까? 이 혈기가 가정과 교회에 상처를 주고
나 자신은 죄책감에 시달려 괴롭습니다. 이 분노와 혈기가 악한 마귀로 틈타게 하여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이웃을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게 합니다. 나도 분노의 상처를 받아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힘들고 지쳐 무력해졌습니다. 분노의 포로로 살기 싫고 이젠 지쳐서 지겹습니다. 나의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아 나의 가족이 상처를 입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안겨준 그분들을 용서합니다.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여있는 무의식 속 분노를 끄집어내어 치유하여 주시고 상황마다 일어나는 혈기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어서 분노와 혈기의 상처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을 붙잡고 대인관계를 힘들게 하며 죄책감을 가져오는 분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몸과 인격에서 떠나갈지어다. 분노로 인한 우울감과 죄책감 중독증도 떠나갈지어다. 나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 정함을 입었은즉 내 몸을 잡고 있는 모든 분노로 인한 질병은 지금 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4번째. 영원히 살아 역사하셔서 온 우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저주로 뒤바꾸려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며 지키며 이루어온 하나님의 지대하신 축복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다 마귀의 장난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다 우리의 죄였음을 회개합니다. 건물은 크게 짓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없었습니다. 축복과 은혜에만 갈급했고 우리의 사명은 잊고 살았습니다. 말세의 현상들로 보이는 전염병과 기근이 도처에 난무하고 지역과 지역이 서로를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던 그 시대의 사람들 같이 내 삶을 채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주인 잃은 양떼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결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영안을 여시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의 때와 시를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마른 막대기도 길가의 돌멩이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연약한 인생들, 범죄한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군병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지켜냈던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이 처절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종들입니다. 다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히 저들의 괴계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믿음의 용사들로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5번째. 위대한 치유자이신 좋으신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옵니다. 모든 온전한 선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니 제 손의 확실성과 기능과 기술을, 제 생각엔 맑고 투명한 확신을, 제 마음엔 친절과 온유함을 주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꿋꿋한 신실한 믿음을 지니게 하시고, 이웃이 겪는 고통의 일부나마 저의 것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것이 저에게 유익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에서 교활함과 세속적인 욕심을 없애주소서.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6번째. 육체의 고통과 언어의 폭력에서 동강이 난 영혼이 냉기 가득한 곳에서 절대잡게 감히 고합니다. 유다처럼 실망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비우지 못하는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머리에 박혀있는 가시와 뱃속을 난도질하는 칼날을 주님 가여워하소서. 싸늘하게 다가오는 시선에서 침묵하고 아파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할 착함을 구합니다. 그늘진 얼굴에 포근한 햇살을 내리시어 고통받는 이웃에게 밝은 빛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차가운 눈가에 온기를, 혀와 입술엔 밝은 지혜를 주시어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소나무 숲속 제잘되는 새들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종일토록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7번째. 우리 주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향해서 제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청하나이다. 제가 오늘 가장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의 치유를 경험하고 알고자 하오니 도와주소서. 당신은 병들고 죄에 차서 당신께 온 어떤 사람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으심을 알고 있나이다. 주 예수님, 제가 필요로 하는 것에 동정과 자비를 베푸소서. 제 몸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루만져 주시고 저와 일체가 되어주소서. 제 감정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제 생각 안에서, 제 대인관계 안에서, 제 일 가운데에서, 제 가정생활 안에서, 그 모든 생활의 상처와 어려움과 과거와 현재에서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제가 용서를 할 수 있기를 청하나이다. 주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소서. 주 예수님, 제가 당신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8번째. 치유의 주님, 제 아이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치유의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셨듯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셨듯이, 아파하는 제 아이의 고통을 살펴주시어 거뜬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 주소서.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제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시고 당신의 굳건한 팔로 제 아이의 아픈 몸을 안아주소서. 치유의 주님, 제 아이가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게 해 주소서. 건강한 몸을 되찾아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29번째. 하나님, 이제껏 아무도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상처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이 다시는 전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삶이 괜찮은 것 이상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당장 온전히 충만한 삶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살아갈 힘만을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0번째. 자비와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을 낫게 해주소서. 제 아픈 곳을 주님 치유의 사랑이 절실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사랑의 그 따뜻한 기운이 제 몸의 모든 세포와 병든 신경조직으로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병든 세포들을 건강한 새 세포로 바꾸어 주소서. 제 안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을 모두 없애주소서. 병든 부분을 모두 깨끗이 해주시고 모든 염증을 없애주시며 막힌 정맥과 동맥을 뚫어 손상된 곳에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소서. 제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저를 만드신 그 힘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해 주소서. 제 몸과 마음, 감정과 영혼이 온전히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 제 삶에 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이 아픔과 괴로움을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고통 가운데서 평화를 찾게 하시고 영혼들, 특히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통을 봉헌하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 병듦 안에서 은총을 바라볼 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치유받은 다음 죽을 때까지 주님 치유의 사랑과 힘과 보살핌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1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가까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주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조차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온갖 불성실함, 죄악, 게으름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 영적 삶을 염려하시고 제 안에 주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제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께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 사랑이 가득한 치유의 현존을 체험하기를 청하고 구하며 두드리고 희망합니다. 게으름이나 다른 재미, 활동에 마음이 치우쳐 기도를 멀리했던 시간들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청하며 여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 자신의 인간적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지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을 치유해 주소서. 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일 아니 유혹에 쉽게 눈물었던 시간들을 치유해 주소서. 주님, 저를 굽어보소서. 제 삶 어디에 주님 치유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지 저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하소서. 언제나 주님을 제 마음의 가장 첫자리에 두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범할 상황과 기회를 멀리할 은총을 내려주소서. 제가 기도하며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가능한 자주 기도하려는 열망을 심어주소서. 제 기도가 주님께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아 습관에 젖어 공허하게 기도 드릴 때 제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주소서. 고난과 장애로 인해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인내와 끈기로 저를 강하게 하소서. 오로지 주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로 저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를 언제나 주님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제 영혼이 주님 능력과 치유의 현존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문 32번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 주님 이름으로 청하며 그리고 제 영혼에 도움이 되고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며 무엇이든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여기 당신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에 의지하며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심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제 마음에 들어오시어 제 모든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치유의 사랑이 제 온몸을 감싸 안으시어 아물지 않은 채 남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 주소서. 주님, 은총의 흘러듬을 막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앗아가는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치유해 주소서.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과 근심, 죄책감과 좌절감, 배신감과 거부감, 분노와 증오, 원망과 마음의 쓰라림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사랑으로 절망과 비탄,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는 모든 감정들에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로 하여금 그 모든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한 이들을 제가 용서하게 하시고 저로 인해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된 이들이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도 내려주소서. 오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제가 제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제 죄와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모든 고통의 체험에서 은총이 비롯되며 그로 인해 당신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됨을 제가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괴로운 감정을 없애주시고 그 자리를 주님의 사랑과 평화, 기쁨 그리고 성령의 현존으로 채워주소서. 치유받은 제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며 다른 이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3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저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를 만져주소서. 주님은 저의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혈로 저를 감싸 주소서. 예수님의 성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적시도록 해 주소서.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모두 없애 주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째 뽑아내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불길이 저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제 몸의 아픈 부위의 장애가 주님이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혈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 무서운 분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각과 말과 마음, 행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오. 주님의 현존,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시고 머리와 입과 팔과 다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 평화와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오. 제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4번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여러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과 환우들이 건강했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우월감으로 살찐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자유롭고 활력이 넘칠 때에 스스로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그 귀한 건강과 시간, 재능, 은사 등을 허비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면서도 가난하고 인색했던 모든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운이 넘쳤을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치고 봉사하기를 거절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육간에 병이 낫기 전에 먼저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인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인 줄 깨닫게 하시고 몸에 새 힘이 솟아남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하심인 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고통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중심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로 나옵니다라 고백하였사오니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사 이 시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혈루증에서 12년간 절망하던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므로 나음을 얻었던 것 같이 그런 큰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아픔의 절정에서 저희 죄와 질고를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과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그 가슴에 새기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거룩하신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환우들의 병든 머리, 얼굴, 가슴, 손과 팔, 다리와 발,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얹으시사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시옵소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찌르는 가시 같은 아픔의 부분 부분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러진 것이 이어지게 하시고 뒤틀린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피순환이 잘 되게 하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시고 부실한 것이 온전해지고 암세포를 소멸해 주시고 새로운 세포가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잠 잘 자는 은혜를 주시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임신의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낫게 하옵소서. 귀신 들린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서 나오라.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그만 신음하는 환우들의 소리를 거두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게 하시어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고통 중이라도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하는 형제 자매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든 자를 향하여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하시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5번째. 치료의 하나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 수술을 받는 주의 자녀를 보옵소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저들이 걱정하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저들 곁에 계셔 저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하겠나이다. 수술을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돌보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자매를 축복하옵소서. 의사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픈 곳을 분명히 짚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데 실수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을 우리 주님의 자비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수술을 하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게 하시며 잡는 의료기구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저들의 수고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저들의 제한된 능력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며 저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이룰 수 있음을 믿고 환자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수술을 시작할 때부터 회복이 되어 온전해지기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여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고통하던 병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여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6번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셔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짐에 눌린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영감 있는 찬양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7번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병들어 고통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병으로 고통하는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8번째. 긍휼의 하나님, 오늘 형제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형제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님을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39번째.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보지 못한 자들도 보게 하십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여 주셔서 아픔 속에 있는 성도님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뜻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형제님의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형제님의 마음속에 지혜와 사랑을 심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형제님을 덮어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0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돌봐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와 허리 부위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간섭하여 주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을 위해 마음 졸이고 간병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병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바쁜 생활 가운데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병원에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번 일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져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1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모든 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 구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치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주님, 국가들과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치유해 주소서. 주님,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이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여 주소서.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영원한 평화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주님, 질병과 절망으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병자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가족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질병에 걸린 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보호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함께 하소서.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하는 예지를 주소서. 그들에게 미래의 발생에 대비하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우리가 집에 있던 해외에 있던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가 인내하고 애통해하고 견디며 준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2번째. 치료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심방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장기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침실에서 지내왔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다리와 팔에 힘을 주옵소서. 부러진 다리가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재활치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강하게 붙어서 근육에 힘을 주시어 빠른 시간 안에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3번째. 하나님, 형제 자매님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사 몸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인데도 주의 손이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합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잘 처리되게 하옵소서. 입원에 있는 동안 평안한 마음 주시고 잘 쉬고 치유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을 찾아왔습니다. 질고로 인해 자주 병원에 입원합니다. 내 뜻도 아니고 원하는 바도 아니지만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질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증이 완전히 사라져 가벼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간병하는 아내에게도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5번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당면한 현실을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자녀 앞에 모였습니다. 원치 않지만 암에 걸려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치료 받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아플 때 성도님의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심을 믿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6번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세한 수술을 받으며 육신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외과 의사의 손도 인도하십시오.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과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리한 마음과 차분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취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고 제 몸의 일부가 외과 의사의 칼 아래에 놓였을 때 계속해서 치유의 손으로 저를 만지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진 이 고통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강력한 질병은 없다고 믿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이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후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제 몸과 제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수술에 나와 함께하고 특히 의사와 함께 하십시오. 자비로운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생각에 지혜를 주며 내 마음에 기쁨을 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수술이 안전하고 성공적일 수 있도록 외과 의사의 손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7번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섬세한 수술을 받으며 육신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위한 당신의 치유의 통로가 될 의사, 간호사, 외과 의사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지적인 마음, 내 몸을 부드럽게 치유해주는 꾸준한 손,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순간을 감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외과 의사가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곧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평화 안에서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이 수술의 모든 면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늘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술을 할 외과 의사와 의사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그들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의 연장선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들이 내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마취해서 잠이 들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내가 의식이 없을 때에도 주님의 평화가 나를 둘러싸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8번째.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강함과 약함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환점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의 떨림을 아십니다. 저를 조작할 자들과 그들을 돕는 자들의 마음과 손에 지혜와 기술을 주십시오. 생명의 유지자여, 주님의 종을 너무 이른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로 가는 여정에서 쉽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신자들의 고통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는 오늘 주님의 돌보심을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의료인들의 마음과 손을 지혜와 기술로 인도하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시여, 저를 기다리고 있는 수술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것이 제가 구하는 안도와 치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수호자이시며 삶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에 참여해 주신 의사와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주의와 기술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손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뿌리를 받고 가만히 있는 동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술을 하고 있으니 수술이 성공하고 제가 나을 수 있도록 저를 대신해 힐해 주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49번째.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지금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시술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은 삶의 저자이시며 궁극적인 치유자이십니다. 신이시여, 그녀가 의사의 칼 아래에 있으므로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녀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섬세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와 함께 하십시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술의 전체 과정에서 그의 손을 지시하십시오. 그가 질병의 위치를 찾아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그가 살을 벌리고 나중에 다시 덧칠 할 때 그의 손은 깃털처럼 부드럽게 하라 명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수술을 통해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녀가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삶에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주님의 목적을 그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녀가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녀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수술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팔에 그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그녀가 수술대에 있는 동안 그녀의 위안이 되어 주십시오. 수술 후 회복되는 그녀와 계속 함께 해 주세요. 또 한 번 삶의 기회를 갖는 축복을 통해 그녀가 주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녀가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50번째. 사랑하는 주님, 제 친구가 아주 섬세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술 생각만 해도 그의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당신의 평화로 나를 둘러싸시고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손으로 내 친구를 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외과의사들도 축복합니다. 그들이 내 친구를 수술할 때 안정적이고 손재주가 있는 손을 주십시오. 수술 내내 그들의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친구의 병든 몸을 돕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결국 주님이 내 친구에게 나누어줄 치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에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여분의 시간에 감사하고 그가 곧 다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51번째. 관대하신 아버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주님 안에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내 몸이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내 수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의료 전문가에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핌 아래 내가 안전하고 내가 회복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이제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제게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 52번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리니 강이 나를 덮지 못하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수술을 하는 동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몸에 육체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말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손에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내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